안녕하세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원재범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아, 네. 저와 이제 제일 친한 사이고 노인 정신건강의학 치매와 같은 정신과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기중입니다. 통증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여성 갱년기 때 뭐 불면증이나 뭐 우울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통증이 지속되면서 더더욱 여러 가지 정신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만성 통증을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만성 통증 때문에 직접 오시게 된 부분들은요, 우울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 불안 증상, 불면증, 다양한 정신과적인 질환을 동반해서 그 고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십니다.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통증 증상이 있을 때는 정신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극심한 전신 통증과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된 섬유근육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오래되다 보면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근골격계 통증 질환들 가장 많게는 무릎에 뭐 퇴행성 관절염도 있겠고요. 허리 통증이 심해서 낫지 않는다든지 목 통증이 심해서 낫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전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다른 뭐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런 문제 없이 통증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질환이거든요. 일반적인 약한 자극에도 보통 사람이면 이제 통증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데 뇌에서 약한 자극에도 이걸 통증으로 받아들여서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한마디로는 이제 통증에 예민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만성 통증 경험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나의 고통에 비해서 주위 사람들이나 그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조차도 그게 꾀병인 것처럼 좀 과장적으로 통증을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일반 근육 통증은 이제 치료하면 낫고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섬유근육통은 이제 만성 통증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는 거죠. 일반적인 근육통은 그 근육통을 유발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섬유근육통은 그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섬유근육통을 완치시키는 약물은 사실 없고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개개인에 맞는 약을 좀 찾아가야 되거든요. 약을 이제 처방을 하고 약 처방을 변경을 하면서 맞는 약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수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불면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잠을 자야 이제 통증도 더 호전되고 통증이 더 호전돼야 잠도 잘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면 관리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난치성 통증의 경우에는 쓰고 있는 약물들이 정신과 약물하고 겹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섬유근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신과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만성 통증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반적인 통증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통증은 원인을 이제 해결을 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 자체를 완전히 100% 사라지게 한다기보다도 통증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 자체를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일상생활을 이 통증으로 인해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통증에 대한 경험을 할 때 그것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극단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 내가 이 통증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막 발전하지 않도록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통증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 통증을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좀 중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강조하게 되는 부분은 이 통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이 통제력을 잇는다는 부분입니다. 통제력을 그래서 살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내 근육, 심장의 어떤 박동 이런 것들을 하나씩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어떤 경험을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완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연습함으로써도 한번 이런 조절력, 통제력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교육통에서도 실제로 명상요법, 요가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완요법 이런 게 이런 만성통증 질환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구독자와 어울리겠어요. 구독, 좋아요.